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식민사 간의 역사 왜곡 과정입니다. 자, 일본의 조선사 연구는 에도 시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에도 시대. 에도 막부라고 들어보셨죠? 도쿠가와 이에야세. 그때부터 연구를 하는데요. 17세기입니다. 동국통감, 아까 문제의 그 동국통감을 일본에서 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야시 라잔이라고 해서 주작의 그 1인자인데요. 일본에. 그 사람의 삼남인 하야시 가오라는 사람이 이 책을 편찬을 하면서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당구는 스사노오의 아들이다. 자, 메이지 시대로 들어오면은 스사노오는 신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 뒤에는요, 시라토리, 아까 얘기한 시라토리가 당군군을 쓰고, 이제부터 이제 당군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당군은 고구려인이 만든 전설이다. 이마니시루는 당군설화는 고려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당군을 부정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는 다시 이제 하야시 다이스케입니다. 이 사람은. 당군은 불교도가 만든 전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1910년에 강제 병탄이 되자마자 불온서적을 다 금지를 시킵니다.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그래서 51종 20만 권을 압수하고 소각을 합니다. 이 51종 20만 권이면 한 종당 4천 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조선총독부 관보에 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책들이 많이 수거가 되고 압수가 됐을 겁니다. 1916년부터는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강제로 사서 수집과 편찬 작업을 합니다. 이때 나다니엘 페포의 그 미국 기자의 그 증언을 보면은 책을 국사책을 갖고만 있어 역사책을 갖고만 있어도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더 숨기죠. 더 숨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구입을 하든가 이렇게 대여를 받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스시마 도주로부터 3,576권의 책을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압수하고 소각하고 은폐를 시킵니다. 그래서 1938년에 조선서 35권이 나오는데요. 사료가 여기에 이제 그 수고한 사료가 4,950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사료를 수집을 해서 조선서 35권을 만들게 됩니다. 이 조선사의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사료비판이라고 해서 이 실정사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다 불신을 합니다. 조선사료, 중국사료, 일본사료를 쓰는데 조선사료에서는 상고사만 그러니까 마한으로부터 조선 역사가 시작됐다고 쓰고 중국사료는 이제 기자조선을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 일본사료는 스사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화적인데 일본사료는 다 존중을 해요. 사료 비판을 안 하고. 그래서 조선사의 시공간을 다 축소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반도사관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역사의 시작이 도대체 언제부터냐? 마한. 그러니까 소국이 70여 개가 있는 마한의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신라로 이어지면서 우리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삼조선마저도 이제 다 삭제를 합니다.